출발 증시현황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슈 분석 그리고 개장 상황 하천공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스튜디오 나오니까 네. 역시 저는 스튜디오 체질 같습니다. 줄 달린 전화기는 따로 산 거예요? 아, 원래 그 있는 전화기.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왜 처음에 저기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게. 네. 반성하세요. 네, 바로 조치했습니다. 예. 오늘 이슈는 아까 이제 저희 뭐 기사에서도 삼성전자가 네, 힘이 좋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도 네. 뭐 IT 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전차 분단에 네.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하셨어요. 뭐 보면 이제 현대차가 사실 큰 중심에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6만 원 정도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연초 이후에 처음입니다. 종가 기준 6만 원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은 또 상대적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6만 원까지 왔고 하기 때문에 상 기대감이 큰 것 같고 가장 핫했던 거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제가 월간 상승률을 봤습니다. 지난 8월 달에 39.53%가 올랐어요. 예. 근데 제가 10년 정도 데이터를 봤는데 네. 월간 상승률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그 이전에는 아주 2000년도 초반에는 있긴 있었었어요. 뭐 80% 오른 적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빼고 월간 상승률을 봤을 때 현대차의 그 8월 상승률은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40% 정도 올랐는데 확실히 지금 9월 접어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보면 지금 상승률 종목과 하락률을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물론 월간 상승률입니다만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좀 따라갑니다. 반도체 어렵다고 합니다만 거의 8만 원대까지 왔고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2라고 적혀있지만 이거는 이제 8월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인 거고. 근데 최근에 또 좆보였던 것은 LG전자 잘 가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삼성전기, LG노텍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매수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 의외로 한 7, 8월까지 강했던 우리가 빅, 뭐, 직수라든지 대표 언택트 대장주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3반은 거의 2개월 연속 거의 뭐, 정신을 좀 잡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연일 뭐, 호재성 재료라 해야 될지 좀 날려주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해서 조금 분할이 된 구체적인 이야기, 네. 뭐 JP모건 보고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호재성 재료를 남발하는데도 좀 가고 있지 못하고 이제 과연 어제 조금 상승 시그널을 보여줬던 LG화학과 SDI가 또 밤새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LG화학과 SDI 주가 상승의 동행성 가능성은 열어봐야겠지만은 그동안 약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다음 주 22일이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앞두고 이제 어느 선제적으로 움직여주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9월 제보들에서 좀 안타까우면서 늘어진 종목은 바로 대형 플랫폼 두 기업입니다. 정말 하늘 끝까지 모를 것 같은 이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쭉 빠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듭니다만은 가장 큰 트렌드는 기존의 언택트 대형주 성장주의 차익 매물과 전통 경기 민감주의 압도적 상승 이게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올라온 저기 수준을 보면 네. 이 정도는 뭐 아직까지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9월 중순이지만 9월 말 되고 나면 이제 그 3분기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지금 뭐 높게 보면 10조도 보고 있고 아무리 낮아도 구조를 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8월 달 반도체 현물 가격도 내려갔고 고정 거래 가격도 내려갔고 반도체 경기 9월 달 암울한데 갑자기 10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물론 가이던스 평균치는 대략 9조 중반 정도 됩니다. 9조 3천억 정도인데 하나대투자 같은 경우가 좀 제게 높게 잡고 있어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하나대투가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10조 원 중반까지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증권사마다 가이던스가 조금씩 다른데 대략 평균 거의 1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이제 8조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 있었습니다. 한 1조 정도 애플로부터 받은 거. 네. 그러면 7조 정도였는데 다시 지금 10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 오늘 중요한 게 날짜 기준으로 9월 15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 상무부가 제기했던 하웨이 제재가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든지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는
판매할 수 없다. 이건 뭐 직접적인 타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거 반사이익 이야기하는데 반사이익 아니죠 실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최근에 메모리 반도 쪽에서 돌아왔던 이야기가 10조 원 좋게 보는 분들이 이게 이미 일정성으로 오늘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재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미리 땡기는 부분이 있었다. 미리 좀 사둔 게 8월달이나 7월달 있었지 않냐 이 부분이 좀 제기되면서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 현지 시간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 이미 충분히 계속 예견됐던 내용이고 그렇죠. 일정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고요. 가장 핫했던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업부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연일 수주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퀄컴 5세대 AP칩에 위탁이 들어갔고요. 한 달 전입니까? IBM의 차세대 서브용 CPU, 파워10에 또 IBM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흐름 자체가 가장 큰 고무적이고 저도 어제 좀 최근에 기사 보면은 원래 갤럭시 20이 지금 거의 반값이라 그럽니다. 아 진짜요? 되게 이례적이에요. 네, 갤럭트 20에는 지금 판매가 상당히 잘 되는데 네. 바로 이 갤 20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3월 달에 나온 건데 거의 반값에 팔고 있어요. 제가 주고 샀는데 저. 네, 그게 이제 보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가 한 뭐 그대로 내는데 공시 지원금이라 그럽니까? 야,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SKT 유튜 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도 지금 바꿔야 되나 하려고 있는데 나는 사람... 아직까지 저기 그저 월세가 안 끝나가지고 그렇죠. 최근 이제 핸드폰 그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야 차라리 갤럭트 물론 펜 하나 없는 거다. 맞아요. 네, 펜 하나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펜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하시는데 노트가 또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반값에 갤 20으로 사자. 그래서 갤 20이 생각보다 잘 나간다고 합니다. 펜 있으면 또 저기 잊어버릴까 불안해요. 아 그리고 초반에 한두 번 메모할 때 좀 쓰지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저도 주변에 쓰시는 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용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갤럿 그 스마트폰의 판가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인도 쪽에서 중저가 A 시리즈 J 시리즈의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IM 부분이 개선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또 안에 가장 큰 모멘트였던 브라이젠의 8조 원 수주 상당히 네. 의미 있는 상징적인 출발이었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너무나 무궁무진한 재료를 갖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이 재료를 이제 반영해가는 초기에 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 보면 9월 들어서 그보다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현대차 쪽을 네. 좀 들어봤으면 해요. 현대차가 워낙 이제 8월 달에 거의 40% 가까이 올랐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나 싶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를 겨냥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한 25% 정도. 근데 삼성전자의 상승이 물론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간 것도 많은데 최근 9월 접어들어서는 확실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관련 보면 현대차의 우산 효과가 더 큰 것도 좀 사실입니다. 자동차 부품재 상승 너무 띄워드리면 안 됩니다만은 정의성 수석 부회장의 2년 행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좀 몇 개 돋보였던 거는 이 지금 현대차를 계속 콘솔이 치는 게 앞으로 4년 내 100만 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자 좀 작습니다만 제가 추가 자료가 있으니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선 현대차, 기아차 포함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전기차를 한 100만 대를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 잡겠다고 한 거는 조금 오버웨잉한 것 같고 근데 큰 그림에서는 테슬라도 잡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밝힌 이 행보를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수소 관련 협업이라든지 앱티브와의 어떤 자율주행 쪽인데요. VC를 설립한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돋보이고 글자 작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현대차 2025 전략을 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앞은 다시 현대차에 들어가서 한 장만 딱 뽑아왔습니다. 로드맵이 뭐냐 했더니 61조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이익 8%대 그리고 5%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많이 뭐 있습니다. 글자 좀 작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전동화와 전동화 쪽으로 전동화가 이제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9조 원대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또 글자가 작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내려보시는 것 같아서 큼지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2025년에 현대차는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전기차 56만 대, 수소차 11만 대, 그래서 보통 전동차에서 67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고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고 기아차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니로 같은 거 포함하면 어쨌든 합쳐가지고
현기차가 대략 1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해서 빨리 볼게요. 네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일각에서는 100만 대 하니까 콧방귀를 팍 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이트론입니다. 왼쪽에. 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조금 사진을 크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뭉텅하지 않고요. 꾸준해요? 슬림합니다. 여기 앞에서 찍어서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좀 좋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좁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우디 이트론이 지금 대박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대형 SUV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반기에서 한국 기준으로 320대의 수입 전기차가 팔렸는데 이 중에 절반 177대가 이트론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전부 다고 전 세계에서 올해 상반기에 17,600대가 팔렸는데 압도적 1위가 이트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대형 SUV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이쁩니다. 내년부터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푸조 E208이나 E008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갑자기 현대차 이야기하다가 아우디나 푸조 전기차를 보이던 이유는 물론 이제 조금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모델 3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대차가 앞으로 숙제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우디나 푸조 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우디 이트론이나 푸조 E208 같은 경우는 네. 얼마예요? 푸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우디 이트론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최고급 프리미엄 모델 모델 S급이고요. 근데 푸조가 쌉니다. 4천만 원대. 예, 푸조는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정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모델 S. 예, 요새 좀 많이 굴러다닙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요거는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잘 받으면 뭐 서울 기준은 서울시하고 지방마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적이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자동차 공정에서 공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정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요? 네. 아니에요. 뭐죠? 도장. 아 도장. 색칠하는 거. 네. 그러니까 색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차들도 네.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그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 아, 그쵸, 예, 그거는 그냥 뭐 저기 그, 내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테슬라의 전기 트럭은 사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망치 깼던 그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그 약간 군수용에 좀 가까운 장갑차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춘다면 그것도 수요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아 그냥 해본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아울러서 네. 뭐 다 봤을 때 전차 구단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뭐 향후 4년 내에 100만 대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도 공격적이었다면 정말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숫자가 사실은 나옵니다. 제가 지금 2년의 행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현대차의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불로를 숫자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2017년도 현대차는 그러니까 분기 보통 현대차는 우리가 영업 얘기할 때 분기 1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분기 1조 그러니까 연 4조를 벌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반토막이 딱 납니다. 2조 4천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정의선 부회장은 뭘 강화하냐면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할 때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미 지금 글로벌 자동차의 트렌드는 SUV가 세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조금 아쉬웠던 게 세단,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라든지 소나타 다 좋은데 SUV가 글로벌에서 좀 약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SUV 라인업을 강화했는데 여기서 잭팟이 터진 거죠. 바로 없어서 못 산다는 출선다는 아직도 출선다는 팰리세이드. 그리고 한국엔 없지만 기아차의 텔루라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다시 작년도 기준으로 3조 원대로 돌았습니다. 1년 만에 1조 2천억으로 가는데 물론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 성적은 안 좋습니다. 1조 5천억이 코로나라는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다시 물론 이제 10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만 1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제네시스의 엄청난 호응이 있고요. 또 대형 SUV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아까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를 말하는 거고 오늘 9월 15일입니다. 오늘 9월 15일에 두 개 이슈가 있어요. 현대차는 아마 여의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미래 기술 현황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잡혀 있는 일정이고 그 아마 정의선 부회장 2주년 기념해서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네, 정리 행사하더라도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약간 현대차가 불을 지핀 상황 이거 해주고 또 하나가 어제 아마 코스피의 개별 종목 중에서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요. 현대공업.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투싼의 신형 모델이 오늘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 조금 이야기를 많이 이것저것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전망치만큼 3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대 상회를 한다면 지금 개소세의 어떤 뭐 논란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돌아서는 그 모습은 가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절대 주가 18만 원 정도에 있는데요. 조금 욕심내서 20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에는 이견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힘으로 보면은 충분히 네. 가능할 수도 있는 그 시나리오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이 된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개장 이후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